열대 과일 두리안 마트요리 됐네요. 그에 맞게 전체가 다 두리안이에요. 이거 두리안 사실은 한국에서는 몇 개씩만 놓고 이렇게 파는 거 봤는데, 이렇게 많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는 제가 지금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담아 봅니다. 요 노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맛있게 생겼네요. 요건 요 작은 게 원래 이거 열대 과일 현지에서도 비싼 겁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 왔기 때문에 더 요거는 비싸다고 이렇게 한국에 수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37,000원, 41,000원. 요건 아마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32,000원. 혹시 두리안 드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대림동 차이나타운에 요 두리안 수입 전문점 이렇게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맛있게 생겼죠? 사실 두리안은 호불호가 있는데 그래도 자꾸 드시다 보시면 이거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굉장히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작은 요 사과 요런 거는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열대 과일 중에 여기 맹거스틴 있네요. 맹거스틴. 맹거스틴은 굉장히 이거 단 거죠. 이게 프루틴이라 그래가지고 과일의 여왕. 두리안이 프루팅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일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이쪽에 동남아시아 쪽에 굉장히 현지에서도 비싼 거에 속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여기 많이 열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호를 찍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기 와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잠시 그냥 이렇게 담아보는 겁니다. 야, 그래도 이렇게 보관이 이렇게 잘 됐네요. 두리안이 요거는 익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두리안에 대해서는 많이 먹어보고 이렇게 아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여기 정난각에 이렇게 잘돼 있네요. 완전 두리안 전문점입니다. 전문 수입장. 예. 이렇게 담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대과일 두리안마트 대림동 차이나타운 한번더 간판 요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시고 싶으신 분들 찾아보세요. 대림동 전철역 쪽에서 입구 대림중앙시장입니다. 여기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좀 여기 동포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여기에 우리 문화에서는 이렇게 많이 잘못 보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유튜브에 한번 잠깐 담아보겠습니다. 여기 입구 쪽에 뭐 다른 과일은 다 하지만 용과, 여기 그 드래곤 프루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용과가 보여가지고 제가 찍고요. 그 다음에 요 가게에서 바로 요 오리 구이 기름 쫙 빼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한 마리에는 이 바베큐가 15,000원, 반 마리에는 8,000원 이렇게 팔고 있고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되고 있네요. 예, 요 돼지도 이렇게 다 바비큐 되어 있고요. 예, 여기 요 입구인데 요 먹음직스러운 요 호떡, 만두 이렇게 요 되어 있네요. 여기 바로 전철역 쪽에서 보는 요 입구입니다. 이렇게 요 지나시다가 이런 거 맛있어 보이니까요 한번 사드시고 가시는 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혀, 사실 요혀 부분 요런 게 맛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염통, 그다음에 저코 있는 부분 요래 있네요. 저 꼬리, 그다음에 요 닭, 요 바비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맛있어 보이니까 여기 지나시다가 요런 거 관심 가지시고 한번 사서 맛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대림동 중앙시장입니다. 지나다 보니까 요뭐 순대는 흔한 거지만 요 내용물 자체가 우리하고 약간 이렇게 다를 수 있고, 요거는 대창순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니 족발도 저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 족발인데 뭐 우리하고 같을 수도 있고 약간 요 들어간 재료가 다를 수도 있고,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요귀 부분 부분 파트별로 이렇게 잘돼 있는 게좀 특징이네요. 여기 굉장히 맛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중앙시장 걸으면서 보는 건데 량페이라고 되어 있네요. 6,00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6,00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량피 여기 한번 먹어본직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나다가 보시고요. 여기 대림동 중앙시장 중간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림동 중앙시장 거리 걷다가 한우리문화센터 앞인데요.
지금 요 깨금이라는 게 여기 사실은 어릴 때 시골에서 좀 따먹고 이러던 건데 지금 이거는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금이라는 게 생긴 거는 그대로 있나요? 이게 가운데 굉장히 꽃인 겁니다. 이게 영어로 내가 지금 이름을 알다가 모르는데 이거 요거 할게요. 여기 영어로다가 많이 우리가 먹는 겁니다. 굉장히 꽃이고 맛있는 거. 요거는 요 깨면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요런 건 잘 안 보이는 거라 제가 한번 봐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림동 중앙시장 중간쯤 되는데요. 걷다 보니까 또 요 그냥 우리식으로 그런 거 만두라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요 다양하게 여기 중국 동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못 보던 스타일들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 한 판에 요거는 가격 같아요. 12,000원. 요런 거는 우리가 못 보던 건데 요건 이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계란 전병. 계란 전병.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저 직경이 얼마나 해야 되나 저거? 50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12,000원 여기 이렇게 들어간 것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호떡. 예. 네, 못 보던 이런 것 있네요. 예. 아까 찍었는데 음이 안 들어가가지고 다시 한번 찍습니다. 요거 만두 종류예요. 여기 옛날에 전문점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요 만두 종류. 예. 이 화면에는 그래 깔끔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를 다 좀 위생상 좀 덮어놨거든요. 비닐로다가 요 속에 있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거리의 모습이에요. 대림동 중앙시장 모습.